그거 있더라? 동사에서 변형된 것이라서 동사의 손이 남아있는데 문장 안에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 명사처럼 쓰이거나 형용사처럼 쓰이거나 아니면 부사처럼 쓰이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준동사라고 부르는 것이더라? 생각해봐. 동사에서 모형이 살짝 달라져서 다르게 쓰이는 것들 첫 번째 뭐가 있어? 추 부정사가 있고요 V-I-N-G 형태의 동명사 모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니? 분사가 존재하고 있죠. 물론 분사는 두 가지가 있지 얘들아. V-I-N-G로 불려지는 현재 분사 모양과 그리고 PP라고 하는 과거 분사 모양이 존재하고 있죠. 이런 걸 모두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준동사라고 부른다. 동사에 준하는 것, 완전한 동사는 아닌 다른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럴 때 문장에 동사가 이미 있으면 이 준동사는 기본적으로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 있으면 정상적이야? 기본적으로 한 문장 안에는 주어 동사가 몇 개 있어야 정상적이니? 그렇죠. 주어와 동사가 절이 한 개가 있어야 정상적이겠지? 두 개 이상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해. 그렇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달리 동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은 동사를 원래 바꿔주면 된다. 준동사를 바꿔서 집어넣어주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가 이미 문장이 존재하고 있으면 또 다시 동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바꾸면 돼. 준동사 모양으로 바꿔서 역할을 주면 돼. 문장에 당연히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걔는 동사 모양을 바꿔서 변동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한 문장에서 접속사나 관계에서의 연결 없이 두 개의 동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나머지 동사는 뭐가 된다? 준동사가 된다. 대명사처럼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일반 동사를 대신해주는 대동사는 어떤 단어가 할 수 있다? 두나, 다스나 아니면 디드 이러한 대동사가 동사를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두더지라고 부르죠. 두더지 중에서 뭘 쓸지는 주어의 인칭과 수 그리고 시를 가지고 판단해서 동사를 대신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 동사와 목적격 뭐가 전부다? 목적격 뭐가 있다면 몇 점씩 문장이라 소리야 얘들아? 어? 몇 점씩? 목적격 구어는 몇 점씩? 5형식. 그렇죠. 주어 동사 이미 있는 상태에서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자리에 동사에서 비롯된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가 있더라? 초보정사 형태 쓰는 거 있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었지? 동사 원형 모양 가지는 동사들이 있었고 세 번째가 뭐였어? VAG나 PP의 분사 형태를 목적격 보호로 가지는 5형식 동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쵸? 여기 보세요. 목적어와 보호가 능동 관계일 때 여기까지 전부 다 능동을 전제로 말하고 표현들이더라. 그 중에 동사가 make, have, let 이런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역 동사는 목적어와 보호가 서로 능동 관계라면 이 자리에 뭘 보호로 가진다? 원형 동사,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가진다. 다음 두 번째, 원투나 리피즈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5형식에 쓰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보호가 능동 관계라면 그럴 때는 목적격 보호자에 뭘 가진다? 후 부정사 형태를 목적격 보호로 가지게 된다. 다음 C. Here, feel 이런 지각 동사 있죠?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사람의 지각 활동들 이런 동사들이 역시 5형식에 쓰였는데 목적어와 보호가 능동관계 성립한다면 그럴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와 뭐가 있을 수 있다? V-I-N-G의 뭐라고 볼래?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현재 분사. 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거니까. 목적어는 단위 종류가 뭐였어?
총 정리. 지금까지 말한 모든 오형식 동사들에서 목적어랑 보호가 문동이 아니라 이 목적어와 뒤에 있는 동사의 등장을 단하는 수동 관계라면, 그렇다면 무조건 말쓰면 된다. 수동 관계라면 무조건 목적의 보호 자리가 있으면 된다. PP라고 하는 과거분사를 써주면 된다. 됐어? 이게 오형식 동사에서 구문에서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에 따른, 그리고 동사의 종류에 따른 목적격 종류의 목적격 보호의 종류가 되는 거죠. 알겠지? 기본 조건은 뭐다? 능동 관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일단 판단하고 난 다음에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목적격 보호 형태가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나서 수동 관계였다면 무조건 뭘 쓰면 된다. PP를 쓰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 엄청 간단한 예문 두 가지만 들어볼게. 문장 중간에
동사들의 일단은 이렇게 사역 동사 이런 게 있고 미래 지향적인 동사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직업 동사 이런 게 있구나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항상 뭘 봐야 돼? 목적어와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라서 문서의 종류를 이렇게 통보동사 쓸지 원형을 쓸지 현재문서 쓸지만 고정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준동사와 동사 파트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풀어온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얘가. 이 문장은 한번 끊어줘, 얘들아.
분자기 몇 개이니? 분자기 두 개? 분자기 두 개? 분자기 몇 개? 문장은 한 개. 왜? 문점이 한 개 있으니까 문장은 한 개.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콤마에서 끊어지는 건 알겠지, 얘들아? 왜는 단어의 종류가 접속사. 그럼 왼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종속절 소리가 되겠네? 우리가 문장 구문 분석할 때 ADM으로 분석하는 그 종속절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볼 필요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 종속절이 그럼 뭘 봐야 돼? 주절을 봐줘야 돼. 어디가 주절이야? 종속이 끝나고 나서부터 주절이겠지? 그쵸? 그럼 주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이루어 있어야 하겠지. 뒤 봐봐, 이제 always blank to watch out for the amount of salt that in the sugar. 주어 동사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가장 쉽게 띄울 수 있는 거 동사를 먼저 찾아봐. 동사가 보유한 거야. 동사 형태 보이는 게 있긴 하지만 지금 투부정사 이거 준동사로 동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머지 동사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 동사가 나타나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trying은 써버리면 되는데 동사자리에 안 되니까 try. 쓰고 났더니 주어가 없네? 왜 없겠어 주어가? 문제의 종류가 뭐였으니까? 영 영영문이니까 주어가 없이 원형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가 너 아이들 점심 도시락을 위해서 음식을 고르고 선택할 때면 항상 try to watch out. 조심하려고 노력해라. 경계하려고 노력해라. 그 음식에 들어있는 소금, 설탕, 지방 등의 양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노력해라.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됐어? 다음에 4번. 구문 분석해볼까? 주어? 동사절이지, 얘들아? 그치? 이게 무슨 절이겠어? 컨시더 동사니까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가 되는데 컨시더는 목적어 자리에 뭘 가진 동사였다? 동명사의 관리는 대표적인 동사니까 보여주면 되겠네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을 가진 동사는 꼭 외우고 있어야 되나? 엄청 많으니까 기본적인 건 빼고 포함하더라는 인보드 동사라든지 인포드 동사라든지 지금 보고 있는 컨셉이라든지 또는 상상외의 imagine이라는 동사라든지 아니면 스펠링 제안하다라는 게 가지고 있는 suggest라든지 허락해줘라고 하는 allow라는 동사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불가집니다. V-I-N 형태의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꼭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는 미스라든지 미인이라든지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맞는 동사들입니다. 다음 스탑은 예문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스탑은 일단 목적어 자리에 V-I-N-G 형태 동명사를 목적으로 만드는 동사입니다. 하지만 투부정사 나오는 게 목이 맞잖아요. 그렇지? 급이 헷갈릴 때 이렇게 예문으로 기억하세요. 선비, stop, sleeping 하는 게 있고요. 선비, stop. 전문적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1번은 무슨 말이냐면 성빈이가 바닥이를 멈췄어. 왜 멈췄니? 담배 피우는 것을 멈추고 그만두었어. 라고 하는 목적어 자리에 아이니 동명사를 쓴 일반적인 형태의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성빈이가 그만둔 것은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두었어.
스탑. 왜 발동기를 멈췄지? 이거 하기 위해서 멈춘 거지. 동사를 꾸미고 있네. 동사 꾸미는 건 뭐가 하는 일이야? 부사. 얘는 뭐야 사실? 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이야. 그 중에 의미가 왜 발동기를 멈췄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얘는 뭐라고 하지 바꿀 수 있어? 머리 위에서. 표현이 뭐가 있더라? 이놈을 추했으면 또 하나 더. 그래, so as 추했으면 그때는 투구 장사야. 둘 다 올 수는 있지만 목적어 자리는 ing 형태를 가지는 게 맞고 얘는 동사를 왜 했는지 이유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사적 문법이었다고 한다. 됐어? 그럼 여기서는 사람들은 그만뒀어. 뭐를? 법이 도입되고 난 직후에 거위들에게 먹이 주는 것을 그만두었어 라고 하는 거죠. 멈춘 행위의 대상에 목적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feeding이라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됐어?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치? 자, 6번. 6번은 얘가 힌트야. 이 네이블 무슨 뜻이지? 근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얼핏 많이 본 듯한 단어가 중간중간 보이고 있어. 가능한 게 그렇지. 에이블이 무슨 뜻이야?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였지 얘들아?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이렇게 뭔가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가 보이면 앞뒤를 잘 봐야 돼.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 앞이나 뒤에 ing이 붙어있으면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동사가 만들어져. 근데도 설사 몰랐다 쳐더라도 이걸 알고 있으면 가능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만들어진 동사를 아시게 되겠지? 그쵸? enable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 투부정사를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 설사 이건 몰랐다 치더라도 얘가 분명히 동사 자리인 건 알 수 있지 얘가. 그치? 그럼 얘가 직역동사나 사역으로 외운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뭐야? 문형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안 된다는 소리야. 그 남은 거 하나 가지고 골라줘야지. 그쵸? 얘는 미래지향적인 동사로 모형식에 쓰이면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를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이때 얘랑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게 허락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allow 동사. 라운 목적어 투구 장사와 같은 표현이 돼요. 같이 외우도록 하세요. 목적어가 투구 장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허락했다. 다음 7번을 볼게요. 잊어버리다. 근데 말이 뭐였지? 기억하다?
remember. 의미는 서로 반대인데 용법이 서로 같아서 같이 세트를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어에서 투구 상황은 주로 미래하고 관계가 있다. 그거 일단 가지고 있어요, 생각으로. 호객과 리멤버는 목적어 자리에 투 부정사를 받을 수도 있고 V-I-N-G 동명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둘 다. 그런데 의미가 살짝 다르겠죠. 투구정사 뭐가 관계가 있다? 미래와 관계가 있다. 이런 동사들 뒤에 목적어 역할을 투구정사하고 있다면은 투구정사 할 것을 뭐뭐 할 것을 투구정사 할 것을 forget 하거나 remember 하다 이렇게 I remember 두
하고 있으면 되죠. 됐어? 만약 여기가 또 캡츠 아니면 네오가 상관없이 미디가 붙어 있었으면 둘이 뭘로 고쳐야 돼? 네. 피니치 시켜서 미디 하고 바꿔주면 되겠지. 보너스 퀴즈. 여긴 이 if는 조건 접속사인가? 아니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이 문장 분석해줘요. 구문 분석, 첫 번째 문장. 이슨 해석했어 안 했어? 가야지. 가 진짜 좋아했지? 뭐가 불가능해? To? No. 얘가 진짜 좋아했네. 그치? 그럼 가져 진짜야 일단. 얘가 동사, 얘는? for. 무시하면 안 되는 형용사 나와있죠? 다음 이제 여기 진짜 주어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태만 다시 분석할게. 얘가 일단은 동사지? For sure는 전명사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형용사니까 얘기를 묶어주면 되고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아는 것은 불가능해. 무엇을 해당하는 게 바로 어디부터야? if부터가 무엇을 해당하는 뭐가 되겠어? 목적어인 명사 자리가 되겠죠. 그쵸? 그때 if는 뭐인지 아닌지 뭐와 같이 바꿀 수 있을까? 그죠? 오케이. 바꿀 수 있다. 내용과 상관없이 if the cat will dream tomorrow 이제 쓰자. 이러면 돼야 돼. 위를 쓸 수 있다 없다? 지금 쓰면 된다 안 된다? 써도? 괜찮다. 왜? 조건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미래 상황이면 꼭 지금은 미래를 써줘야지 맞는 표현이 된다. 됐어 얘들아?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We can even hear cats like 까지 묶어서 보면 되겠죠? 주제만 보면 되는 문장이지 지금은. Hear가 무슨 동사? 지각동사. 보고 듣고 느끼는 동작 중에 듣는 거니까 얘들아. 여러분은 심지어 들을 수 있어요. 무엇을? 고양이의 소리를. 고양이가 뭐 하는 소리? 우르렁 거리는 소리. 고양이가 친절하게도 두 가지밖에 없네 보니까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뒤에 보호 자리 뭐가 나올 수 있다? 1번 원형부정사, 2번 VING 형태의 현재분사, 3번 초보정사. 쓸 수 없는 거 몇 번? 3번. 지각동사는 목적어와 보호가 기본적으로 능동 관계라면 동사 원형이나 ing 현재 분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to 그룹은 탈락이 됐습니다. 얘랑 수동 관계면 무조건 말씀을 했다. 수동 관계라면 필요만 쓰면 된다. 지각이면 절대 초보장사는 나와 있으면 안 된다. 다음에 여기 C. 보세요. 실제로 일반적인 고양이는 랩스 뭐한다? 그냥 낮잠을 잔다. 얼마 동안? 보통 13에서 18시간 동안 매일매일 잠을 잔다. ADM. 문장이 어때? 의미 완벽히 만들어서 말했지? 그럼 중간에 뭔가 사용이나 지각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거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뭐 하겠어? 왜 이렇게 낮잠이 많이 자는지를 설명해 주게 되겠지. 뭐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시간 동안 매일매일 고양이는 잠을 잡니다 라고 말하겠죠. 토보장사의 무신용법이다. 사죠? 방법이다. 왜 그렇게 많이 잠을 자는지 목적과 의도를 설명해주는 형태니까 동사 꾸미고 있습니다.
없으면 된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ave 라든지 to so as to save 바꿔주면 되겠죠. 됐어? 오빠인가? 괜찮니? 오빠님은 얘기해야 돼, 얘들아? 근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안 말리면 더 빨리 하잖아. 다음에 3번 해보세요. 3번 A는 뭘 골라라고 그랬어, 얘들아? 어떤 거 골라라고? A는? 클린을 골라야 되겠지. 왜? 왜 클린을 골라야 하지? 왜 그거 뭔데? 사역동사. 네가 시켜, 누구를 시켜? 너의 자녀들로 하여금 뭐하는 걸 시켜? 부엌을 청소하도록 시킬 때. 물론 시키는 건 너지만 청소는 누가 해야 돼? 너의 자녀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지. 능동 삼립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부엌을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B는? B는? 맨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지. 아이들이 뭐뭐 할 때, 뭐 할 때 아이들이? ing 할, keep 할 때, 뭐를 keep 할 때? 이런 가설과 관련된 것을 끔찍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 때. 무엇무엇 하는 것을 계속하다 라고 할 때 이렇게 keep 뒤에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게 되죠. keep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ving 형태를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죠. 계속해서 ving 한다. 다음에 여기 C는? 힌트! 어떤 게 힌트였어, 얘들아? 원치 Remember the things you want to them to do.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쓰다. Remember that 대기의 내용을 기억해라. 어떤 내용 기억해라. You want them to do. 네가 원해 목적어인 그들이 해주면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 things가 되겠죠. 그쵸?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may not be a high priority. 그들에게는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미 가르치는 것은 너의 자녀들이 되겠네요. 출전하는 일이겠죠? 원트, 목적어, 초보전사. 미래지향적 동사 원트가 오형식에 쓰이면 목적어, 다음에 보어, 보어, 목적어와 보호가 능동관계 성립하고 있으면 목적과 보호 자리 뭐가 나온다? 초보전사 형태가 목적과 보호 역할을 하게 된다. 오형식 부분이죠. 비슷한 거, expect, 목적어, 최고 정사, 라든지, 운동마이키, 목적어, 최고 정사, 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 다음, 경멸 구조와 비교. 아까 잠깐 하긴 했지만, 비교는 기본적으로 경멸이 나오면, 우리가 신경사 묶어봤으면 접속사 중에 특히 등위 접속사와 그리고 비교 부분이 있겠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뭐가 있니, 얘들아? 등위 접속사. And a or so yet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가장 큰 특징. 단어와 단어 연결할 수 있고 구와 구를 연결할 수 있고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는 게 등위 접속사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야? 이때 이 연결되고 있는 대상들은 서로 문법적인 형태가 같아야 한다는 거. 이 플러스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더라?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불러? 병렬 구조라고 불러. 병렬 구조. 연결되고 있는.
보이는 대상의 형태가 서로 같아야 돼. 됐어? 이 등 위에서 이제 파생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삼각 접속사라고 불렀던 그런 게 있어. 많이 봤어, 얘들아? 에이뿐 아니라 이도 역시. 나 에이뿐 아니라 이도 역시. 나 언니 에이 오더스 히 등위 접속사 플러스 알파지. 등위 접속사가 다른 거랑 만나서 이루고 있는 새로운 접속사 표현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위 접속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연결되고 있는 형태인 A와 B는 서로 모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역시 병렬 구조가 특징이야. 비슷한 건 뭐가 있어? A뿐 아니라 B도 역시? B가 먼저 나올게요. B as well as A 무슨 소리 같아요? 순서는 달라졌지만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즉 3번 접사가? 나 A가 B, A가 아니라 B. 나 A가 B. 이때 A는 서로 형태가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병렬 구조에 있어야 한다. 또 A, B 둘 다 크게 얘기해줘. 내가 늙어서 소금거리면 못 알아준다고 얘기했잖아. 응? 아기들 A or B 무슨 뜻? A 또는 B 둘 중 하나. 그러면 전부 다 그 말이 뭐 쓰면 되지?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Either A nor B. A, B 둘 다. 응, 그래, 맞지? A and B.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 상관 접속사 구문이라고 불러.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연결되고 있는 대상인 A, B는 서로 형태가 같아야 한다. 즉, 병렬 구조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 진짜 눈치 챘니, 얘들아? 전부 다 몇 개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어? 두 개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두 개 가지고 하는 표현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니, 이 구문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게 되면 뒤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주어 다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야 되겠지? 이때 어떤 동사를 쓸지, 즉 단수인지 복수인지 아니면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그 동사의 인칭과 수는 뭐가 결정한다? B가 결정한다. 딱 하나만 빼놓고. 어떤 것만 빼놓고? 전부 다 B가 결정해주는데, 그렇지. 보스, AND, B만 무조건 뭘 쓰면 돼. 얘만 무조건 복수동사 쓰면 돼. 나머지는 전부 다 B의 인칭과 수이지야. 됐어? 이게 상관 접속사의 전부야. 뜻 알고, 종류 알고, 수인칭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됐어? 그리고 병렬 구조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1번에는 무조건 이니 and or but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죠. 다 어때 형태가 서로 같은 병렬 구조가 있고 이루어져 있어야 돼. 다음 여기 등위 접속사 앞에 v 투부정사나 v ing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 똑같은 형태로 투부정사 나오거나 동명사가 나와 있어야 돼. 네모 앞에. 여기 네모 앞에, 여기 네모 앞에 뭐가 있다면? 등위 접속사가 있다면 그 접속사가 앞에 어떤 어부 네모를 연결하고 있는지 어부를 찾아주면은 뒤에 나온 형태가 결정되어진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병렬 구조에 뭐가 있어야 하니까. 다음, 접속사에 연결되는 투부정사는 뭐가 생길 수 있다? 투가 생략될 수 있다. 왜? 공통으로 쓰이게 됩니다. 공통되는 건 두 번째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그 서바이버 앞에 투가 생략된 거 봤었죠? 브래든 앞에. 어디서 봤지? 아까 봤는데 분명히 여기
원래는 to thrive rather than just to survive 였는데 to가 있는 형은 똑같이 나가는 형태라서 여기 두 번째 to는 생명의 경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비교에서 비교니까 항상 비교되고 있는 대상은 소리 형태가 같아야 되겠지? 비교급의 종류가 나와있네요. as, as, 원급 비교, 비교급 된 이라고 하는 모든 비교, 그리고 최상급 비교까지 나와있습니다. 최상급은 비교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3개 이상부터 최상급 비교문을 쓸 수 있다는 거, 비교급은 2개를 대상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 여기 원급과 비교는 그리고 아까 말한 비교급 고민을 쓰고 있으면 비교되고 대상 A와 대상 B는 서로 문법적 형적이 성격이 서로 어때 한다? 같아야 한다. 격렬 구조 이루고 있어야 한다. 서울이 뭐라고 쓰는데 서로 일치해야 한다. 쓰면 되겠죠. 비교문에서 비교되고 대상은 문법적 특성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또는 같아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어? 아니니? 뭐라고 말한 거 아니니? 헛것이 되네요 드디어. 됐어? 그 다음에 역시 채점을 먼저 하도록 하죠. 37페이지 1번에 비, 2번에 기분, 3번 긴조이, 4번 롱비스틱, 다음에 5번 better, 다음에 6번 the words of humans, 다음에 7번은 working 쓰시면 됩니다. 됐어? 그럼 이제 차례 들어보도록 하자. 1번은 왜? 얘를 골라야 합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문장의 주어 인사 다음에 목적어 잘 있죠? 근데 뭐가 보이고 있니 얘들아? 엔드가 보이고 있네. 등이 접속사 호텔 관리자들은 원해요. 손님들이 relax 편히 쉬고 이것도 뭐 하기를 원해? To be comfortable 이었는데 지금 to가 어떻게 되었어 얘들아? 생략되었어. 지금 목적격 보호 역할하고 있는 to 정사가 1번 and 2번 하고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 정태였던 거죠. 됐어? 그들이 마치 그들의 집에 있는 것처럼 손님들이 편히 쉬고 편안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역시 하는 것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역시
인조이죠? 그쵸? 이게 1번 후프 뒤에 동사 이거 like가 1번 여기가 2번 자리가 되겠네. 다음에 4번에 woman from Utah currently has the 대상이 전세계네 얘들아. 전세계에서 더 긴 손톱이야 가장 긴 손톱이야? 대상이 이미 3개 이상인 거지? 그러면 해당급을 써줘야 하는 상태가 되겠죠. 특히 얘가 나와있죠. 정관사어가 붙어있죠. 다음에 5번에 5번은 얘들아 모든 질병들의 90%는 이런 스트레스를 유발했는데 가끔씩은 meditating 무슨 뜻? 명상 명상을 하는 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괜히 있지 얘들아? 앞에 항상 무슨 급이 있어야 돼? 비급급이 있어야 되겠죠? 얘가 비급급 접속사 표현이니까 얘들아 여기는 필요하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약을 먹는 것보다 명상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다음에 6번은 여기는 왜 휴먼스가 아니라 누가 좀 휴먼스가 될까? 일단은 비교급이 되더라? 비교되고 있는 대상이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의 뭐? 눈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니라 뭐랑 비교되고 있어야 돼? 인간들의 눈과 비교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the eyes를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가 있는 여기서 휴먼스를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7번에 이게 힌트지. 무슨 비교 썼어 지금? 원급 비교. 그러면 항상 비교되고 있는 대상은 서로 같아야 하는 거니까 푸는 거 외관 수레를 끄는 것과 농부로서 일을 하는 것 두 가지 같이 비교되고 있어야 되겠지? 동명사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명사구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정렬구조. 됐어? 다음 실력 따지기 10점 먼저 하세요. 1번에 4번, 2번은 4번, 다음에 3번은 5번, 1번에 4, 2번에 4, 3번에 5번. 자, A는 왜 A를 몰라요? 뭐랑 뭐랑 이런 걸 쓸까? He tried 요거
친구랑 and he was list. 1번 자리가 2번 자리가 됐습니다. 됐어? 다음에 3번 해. 여기는 왜? 뭐였지? 4번을 몰라야 할 거야.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지 않아? Which way? You 이게 뭐 얘들아? 의문사. 얘가 주어. 그럼 여기 무슨 자리여야 해? 동사. 둘 중에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ing는 아니죠?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지 않아? It은 가짜 주어. 여기가 진짜 주어가 되겠네? 지금 진짜 주어를 지금 의, 주, 동, 간접, 의문문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됐어? 다음에 2번은?
이 활성 프로바이오틱스는 첫 번째 노멀라이즈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인 거야? 인히빗 해주게 되겠네. 인히빗 무슨 뜻? 인히빗 만성적인 감염을 억제시키다? 금지하다? 라는 뜻이었죠. 복수 주어의 복수 동사니까 주로 마찬가지로 복수 동사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B는 Did seriously end life threatening circumstance? 힌트 등위 접속사 이런 상황을 얘가 한번 꾸미고 있고 앞에서 한번 더 꾸며줘야 되겠지? 그럼 뭐가 필요해더라? 얘랑 같은 형용사 형태가 필요하겠죠. 그럼 뭘 꾸며 찾으면 되더라? Furious라고 하는 형용사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다음에 마지막 C를 보도록 하죠. 면역체계가 부스트, 뭔가 활성화되고 좋아진다는 것은 줄여주게 되죠.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게 됩니다. 근데 어떤 감염이야 얘들아? 딱 봐도 꾸며주게 된 자리가 나겠지 얘들아? 그럼 이 감염이 설명해주는 자리인데 어떤 감염인지 뭐가 보이더라? 무시할 수 없는 단어,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있네? 그렇지. 그럼 목적 가지려면 이게 능동이어야 해, 수동이어야 해. 능동이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뭘 골라주는데? 꼼생하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 감염이 이런 문제를 유발시키는 게 되는 관계 되겠죠. 애초부터 문제를 발생시키는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어서 결국에는 그런 항생제 필요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굉장히 되겠네요. 여긴 이 avoiding은 현재 분사 명사였더라. 끝났는데 이제 풍부증 보여줘봐. 잠깐만 좀.
끈적거리는 너의 거울 생각해보면 되나? 그치? 맞은 건 진짜 맞은 거.